BMW X7 차량의 성지가 됐어요. PPF 전체 시공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 차량도 전체 PPF 시공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차량을 처음 출고하시자마자 바로 탁송으로 입고해 주셨고 보통 신차를 구입하면은 뭐 썬팅부터 할 게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전체 PPF 시공을 맡겨주시면서 썬팅까지 시공을 의뢰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X7 차량의 이 유리를 보시면 컬러가 약간 녹색 유리예요. 자, 여기에 반반사 썬팅을 의뢰해 주셨는데 반반사 필름이 시공이 되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합니다. 나노퓨전 PPF 필름을 전체 시공하기 전에 썬팅부터 시공을 하게 될 건데 썬팅 시공하는 모습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틴팅이 맞는 표현인데 보통 썬팅이라고 부르니까 편하게 썬팅이라고 할게요. 썬팅 시공을 하기 전에는 이 안에 안쪽 마감재, 내장재에 도어 트림 쪽 물이 묻지 않게끔 이렇게 깨끗하게 커버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측면 썬팅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후면하고 전면 시공될 필름을 올려놓고 성형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형 전의 모습입니다. 후면 유리 성형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유리 모양에 맞춰서 유리의 굴곡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수축 성형이 된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필름을 재단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게 운전석 1열 유리예요. 1열 유리. 딱 유리 모양에 맞게 이대로 필름이 잘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앞유리에 붙여주기만 하면 자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그대로 붙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공할 때 편하고 정확하고 퀄리티 있게 시공이 되는 거죠. 필름을 그대로 안착시키고요. 자 끝부분, 유리의 끝부분 자 이 부분에다 필름을 살짝 맞춰서 그대로 물만 빼내면 끝나요. 컴퓨터 재단 썬팅은 이렇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정확해요. 측면 유리 시공 깔끔하게 2분 걸렸네요. 2분. 깔끔하죠? 컬러감은 이렇습니다. 전면 유리 시공을 위해서 컴퓨터 재단이 된 필름을 앞유리에 지금 올려놨죠? 자, 이대로 성형을 할 거예요. 전면 유리 성형이 모두 끝났습니다. 필름은 보시는 것처럼 재단기로 잘려나왔기 때문에 아주 매끈하죠. 딱 유리 모양에 맞게 정확하게 재단이 된 거예요. 자, 이대로 이제 안에 쪽에 유리를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붙여주면 끝납니다. 2열 유리도 필름이 지금 올려지고 있어요. 자, 2열 유리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이 상당히 깊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바깥쪽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이만큼 자 이만큼이 깊은 거예요. 필름을 안쪽으로 넣어주기가 힘든 거죠. 자, 이 부분만 작업을 잘 하신다면요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나옵니다. 뒷유리 썬팅이 시공이 막 끝났는데 겉에 한번 싹 닦아보니까 먼지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 반반사 필름을 시공하게 되면 이 일반 검은 색깔 비반사 필름보다 먼지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요 다 표시가 나요. 아주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근데 지금 아주 먼지 한 개도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고 컬러는 이런 컬러감입니다. 컬러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약간 녹색 컬러감이 이런 컬러감이고 차량의 외관 이미지를 훨씬 고급스럽고 멋지게 드레스업의 효과가 더 좋죠. 현재 6월달 지금부터 점점 더워지고 있죠. 날씨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 뜨거운 햇볕에 검은색 비반사 필름보다는 지금 시공되고 있는 반반사 필름으로 시공하시면 실내에서 훨씬 더 덜 더워요. 전체 PPF 시공을 하기 전에
BMW X7 반반사선 디행 시공이 다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런 컬러감 전면유리고요. 전면은 30% 농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측면, 후면, 그 다음 3열 전부 10% 농도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도 마찬가지로 10% 농도로 시공이 되었고요. 자, 소장면을 깨끗이 전처리 작업을 하고 전체 PPF 시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썬팅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즈 코리아는 신차 패키지 전문점이고요. 썬팅, PPF, 언더코팅, 유리막 코팅, 가죽 코팅, 뭐 유리 발수 코팅 등등 차량이 할 수 있는 웬만한 코팅들과 PPF 같은 이런 필름 시공들, 모든 시공들이 가능한 그런 샵입니다. 브리즈 코리아 1688-2526 무료 전화고요. 전화 주셔가지고 문의 상담 그리고 예약까지 가능하시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